커피 도시 강릉을 만들어낸 강릉 안목 커피거리입니다. 커피를 들고 해변을 거닐기 위해 대부분 일회용 커피컵을 이용합니다. 커피숍 내부는 어떨까? 머그컵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종업원도 당연한 듯 일회용 컵을 건넵니다. 머그잔은 없어요? 커피숍을 찾는 손님들도 일회용 컵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. 위생적으로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. 보통 거의 다 이런 데다 줘서 먹는 것 같아요.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강릉 지역 커피숍 300여 곳에서 하루 평균 소모되는 일회용 컵만 최대 3만 개에 달했습니다. 게다가 이 가운데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는 경우는 단 7%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재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분류해내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재활용보다는 매립이나 소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정부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커피숍 내 일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. 하지만 커피숍 밖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.